네, 지금은 수능 특강 영어 24강이고요. 여기 지금 게이트웨이부터 가서 보죠. 여기 있는 거 보시면 과거 몇십 년에 걸쳐서 라고 되어져 있고요. 건축학이라는 것, 건축학, 즉 하나의 생각이자 하나의 관습으로서 건축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제한했어요. 무엇을? 건축학의 정의를요. For oneself는 그 자체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건축학의 정의를 엄청나게 제한해 왔습니다. 무엇으로서?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관습으로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서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instrumentality인데요. 얘는 도구로서 유용한 것, 도구로서 유용한 사람, 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변화에서, 즉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That is, 즉 어떤 변화인데요. 걔는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요. 의심을 해요. 무엇에 대해서? 상업적인 제도와 그 제도의 목적, 그리고 그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의 가치에 대해서, 즉, 다시요. 상업적인 제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지배를 하죠. 그러면 요놈의 목적과 요놈의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doubt,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의심을 하는 변화, 즉, 어떤 결과,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변화에서 건축학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말이 되게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건축학이라는 것은 생각과 관습으로 자기 자신을 한정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업적인 제도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지 않고요. 그냥 받아들이게 돼서 요거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는 뭐처럼 보이냐면요. 어떤 시기처럼 보여요. unparalleled 되어져 있고요. 저 단어는 unmatched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견줄 수 없는 어떤 것과 견줄 수도 없는 어떤 혁신과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더 while은 though랑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실제 상황은 어떤 거냐면 건축적 스타일과 건축적 형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매력적으로 포장하고 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똑같이 증명된 우리가 판촉 행위를 할수 있는 개념이죠. 즉 똑같은 개념들을 포장하고 재포장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고요. 그 속도가 있어요. 이러한 속도가 뭐냐면 급진적인 디자인, 즉 유명 인사의 건축가가 건축가에 있는 급진적인 디자인들이 얻게 되죠. acceptance니까 사람들한테 수용되어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죠. 에이? 인기를 얻게 돼요. 즉, 그러한 속도가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속도가 demonstrate, 입증하다, 보여주다, 설명하다. 대절 이하를 설명하게 되죠. 즉, 형식적인 혁신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가르치고요. has become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의 중요한 상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beneath 뭐 아래 급진주의의 망토 아래 즉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가면 아래에 관습이 있어요. 기존의 건물을 짓는
유형 분류 체계나 프로그램이라는 이러한 관습이 있죠. 즉 이것은 모두 그들의 편안하게 그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익숙함과 함께 이러한 관습이라는 것은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요. 잘 팔리고 있어요. 셀이라는 것은 팔다 라고도 쓰이고요. 팔리다 라는 자동사로도 쓰이게 되죠. 그러면 w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러면 엄청나게 요즘에 필요한 것은 얘가 동사인데요. 주어 있는 게 what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what절의 내용은 동사 다음에 여기 있는 주격보호의 주격보호가 여기 있는 what절의 내용일 경우에는 주격보호의 수에 따라서 동사를 일치시키죠. 이렇게요. 그러면 건축학에 대한 접근이 지금 엄청 엄청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건축학의 잠재력을요. 모아도록 바꾸는 거죠. 생각과 행위에 대한 우리의 방식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건축학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죠. 대세 선행사는 앞에 있는 어프로치가 되는 것이고요. 자,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과거 몇십 년, 그러니까 최근 몇십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건축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관습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점점 그 자체를, 그것의 여러 가지 정의를 한정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좁히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서, 즉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축학의 이런 쓸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점점 줄이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상업적인 제도과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도 않아요.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이러한 제도의 목적이나 이러한 제도의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변화에 이러한 건축학의 쓸모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까지 어떤 시대하고도 견줄 수 없는 혁신과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냐면 건축학의 스타일과 건축학의 형식이라는 것은 아주 매력적으로 포장하고 재포장한 것뿐이에요. 이미 입증되어져 있고 사람들한테 팔릴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개념을 포장하고 재포장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명인사가 된 건축가가 어떤 급진적인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급진적인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인기를 얻는 그런 속도가, 즉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그러한 형식적 틀에 박혔다는 거죠. 틀에 박힌 혁신이라는 것이 그냥 그거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면 좋아져. 라는 것도 다 틀에 박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즉 건축학이 가지고 있는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무언가를 바꾼다는 그런 가면 망토 아래는 기존의 건축물의 유형 체계가 있고요. 기존의 건물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습이 이미 있어요. 즉 그런 것은 모두 다 그거 자체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익숙함과 함께 이러한 관습이라는 것은 이미 건축학의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잘 팔리고 있어요. 하나의 상품이니까. 그러면 현재에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건축학에 대한 접근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즉 어떻게 할수 있는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 건축학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서 볼게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더우라고 보시고요. 비록 모이지만 architecture, it is 분사 구문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혁신적으로 겉으로는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건축학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었냐면 꽉 막혀 있죠. 꽉 막혀 있어요. 그 자신의 관습과 그 자신의 상업화된 환경에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죠.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의 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의 힘을 작동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인 글은 무엇이죠? 여기 지금 전체적인 글은 건축학을 까는 거예요. 건축학을 까는 겁니다. 건축학을 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학을 지금 하나 무엇이라고 보냐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관습으로서 전 건축학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서 건축학의 쓸모는 줄어들고 있어요. diminish. 됐죠? 중간에 있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은데, 여기 있는 거는 우선 가로로 쳐놓을게요. 그러면, 현재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혁신적인 모습의 시기처럼 보이고, 선택도 되게 자유롭게 보여요. 됐죠? 요 단어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현실에 가서는 뭐냐면 건축학의 스타일과 모든 이런 것들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건축학의 스타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여기 어떤 거에 초점을 뒀죠? 똑같은 개념, 이미 입증된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팔리는 그런 똑같은 개념을 포장하고 재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쓸모 없다는 거죠. 위드 위치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고요. 그죠? 이러한 것은 그거 자체로 뭘 보여주냐면 형식적인, 건축학이 가지고 있는 혁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그거 자체로 잘 팔리는 상품이라는 것이죠. 됐죠? 그러면 요 망토 아래 있어요. 급진적이라는 망토 아래 이거 자체가 이러한 관습이죠? 이러한 관습이 지배하고 잘 팔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쭉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 전체적으로 하는 말은 건축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죠. 자, 여기 지금 대부분의 표현들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표현들이 중요하고요.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으로 다 까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다 까는 이야기죠. 건축학을.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관습으로서 건축학을 보기 때문에 얘는 이미 끝났어요. 그 자체로 정의가 점점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미 끝났죠. 됐죠? 그리고 얘는 변화성도, 변화에 대한 유용성도 diminish, 여기 있는 어휘 잘 봐줘야 되겠죠. 이미 끝났어요. 다 줄어들고 있죠.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건축학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그냥 재포장하는 것뿐이라고요. 이미 끝났다고요, 그것도. 그리고 이러한 관습, 요것이 그냥 잘 팔리고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요거죠. 요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with which 들어간 거잘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겉으로는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trapped,
stranded, stuck이라는 말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얘네가 너무 관습적이고 어떻게 돼? 상업적으로 되었다 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은 맨 마지막이고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축학에 대한 욕지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건축학을 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자 라는. 자, 이제 1번입니다. 음색이라는 것은요, 가지고 있어요. 과학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지만 접속사죠. 그러면 그 음색의 기능은, 음악에서 음색의 기능은 대단히 미적이에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동사로 쓰이는 것이죠. 여기 despite하고 in spite of는 안 쓰이죠. 음악이라는 것은 소리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의 질은 여기 있는 건 봐줘야 되겠죠. have to do with. have to do with는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관련이 많다라고 하면 관련은 셀수 없으니까 much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주 많음, everything, something, 관련 없음, nothing, 그리고요, little,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의 반응, 즉 그러한 소리의 질이라는 것은 음색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엄청나게 많이 관련이 있어요. 진정으로 참으로 음색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란 개념은 very 다양합니다. 이게 원형이죠? 상당히 다양해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죠? 어디에서요? 다양한 시기,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문화에서요. 반면에요. 어디 안에서? 특정한 맥락 안에서. 됐죠? 여기서는 ideas, 이상적인 모습이죠. 아름다움은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의 전형, 이상. 아름다움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꽤 굳건히 확실히 정해져 있을 수 있죠. Be established.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공연하는 사람은, 연주하는 사람은 아마 엄청난 ordinary, ordinary, 일반적인, extraordinary니까 아주 많은 특별한 비용을, 값을 지불할 수도 있어요. outstanding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엇에 대해서요? 전치사 들어가니까 한번 봐주셔야 되겠죠? 도구, 그 악기, 그 악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격관계대명사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상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죠. 지시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노우가 있어요. 주어에 노우가 있으니까 동사부정이죠. 어떠한 악기도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아름다운 음색을요. 그래서 fine에다가 최상급 더 플러스 est 붙은 거죠. 가장 최상의 바이올린도 낼수 있어요. rasping, 귀에 거슬리는, scraping, 벽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낼수 있죠. 누구의 손에 들어가면? 초심자의 손에 들어가면 무엇에다가? 기본적인 주파수, hertz죠.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pp죠. 소리의 음으로서 들리는 기본적인 주파수에다가 음악의 톤은 담고 있어요. 어떤 거? 높은 주파수를 담고 있어요. frequency는 여기서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지어 가장 발전된 accomplishment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발전된 단계에서 토요, achieving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얘가 동명사 주어겠죠. 여겨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 To be beautiful tone 이니까 아름다운 음색으로, 아름다운 음색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achieving, 얻는 것은 동명사주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영역이 되냐면 좋은 연주죠. performance, 연주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음색이라는 것은, 비록 음색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음악에서 음색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단히 미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죠. 음악은 음의 예술이에요. 그러한 음의 질은 우리가 그 음색에 반응하는 것과 아주 많이 관련이 있죠. 사실 음색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다양한 시기, 스타일, 문화에서 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반면에 특정한 맥락 안에서 아름다움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꽤 굳건히 확실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상적인 소리를 내는 악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낼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악기도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바이올린도 초심자의 손에 들어가면 아주 끔찍하고 끄끄대는 소리를 낼수 있는 것이죠. 안 합니다. 얘는 지금 음의 주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안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 수준에 있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즉 우리가 악기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요, 아주 거장의 악기를 만들더라도요, 아름다운 음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얻는 것은 무엇의 범주에 속하는 거냐면 연주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연주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구를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초심자가 있으면 아주 멋진 것도 쓰레기 소리가 난다는 거지. 여기 지금 두 가지 문장이 가장 주된 문장이고요. 여기에서 요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have to do with에서 much 관련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얘는 반면에 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고요. 됐죠? 그리고요. 아름다움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해져 있습니다. 요 표현 하나 봐주시고요. 그렇게 이상적인 소리라는 표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관계대명사와 동명사주어, 동사 들어가져 있고요. 범주, 어떤 범주에 들어가냐면 연주를 잘해야 된다 라는 거죠. 여기 although 들어간 거 표현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제 2번입니다. 비록 모이지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세모를 칠게요. 사진이라는 것은요, 내면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냥 본질적으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내부로, 심적으로, 내면적으로라는 말이어서 그냥 본질적으로는 해석 안 해도 되고요. essentially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구성되어져요. 기계, 즉 카메라로 구성되어져요. 그죠? 구성되어지지만 초기에 사진은 닮았어요. resemble 다음에는 전치사가 안 들어가죠. drawing, 소묘, 스케치 같은 거, 소묘와 물감을 칠하는 그림, 회화와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것은 depict, 묘사하다, 세상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 depending on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직선으로 나타나는 직선으로 표현되는, 얘는 여기서 관점이 아니라 원근법이죠. 직선으로 나타나는 원근법에 따라서 세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됐죠?
여기서 얘는 암상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전에 카메라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검은색 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러한 암상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기가 있었어요. 예술가들한테요. 왜냐면 이러한 암상자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고쳐주기 때문이죠. 어떤 장면을요. 어떻게 하면서요? compressing, 압축시키죠. 형태를 압축시키고요. 강조시켜줍니다. 바이에 걸려서 1, 바이에 걸려서 2죠. 어떤 거냐면 색조의 질량감을 말이죠. 무엇에 따라서 서양식의 픽토리얼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의 라는 말이에요. 그림의 기준에 따라서요. 조금 더 격식으로 말하면 서양의 회화 기준에 따라서요. 그래서 닮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카메라는 여기다가 not이라고 쓰고요. but이라고 할 거예요. not a but이죠? 그럼 카메라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급진적인 장치로요. 무엇을? 우리가 보는 새로운 방법을 unleash. unleash이니까 무슨 말일까요? 촉발시키다. 풀어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보는 방식을 풀어줄 수 있는 급진적인 장치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진화되어지고 발달되어졌어요. 진화하다, 두 번째, 발달하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이 되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take into consideration, take a into consideration, 고려하다. a를 고려하다. 즉, 여러 가지 형식과 과정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구성, 각도, point of view니까, 관점, 원근법, 그리고 빛의 질, 그리고요, subject, 피사체가 되는 물질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미리 하나 보시면,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건 이거예요. 사진이라는 것은 소묘와 회화를 닮아 있어요. 그리고 서양의 그림 그리는 기준을 따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방법을 새롭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어떤 거가 특징이냐면 미리 정해진 모습을 그냥 만드는 것이에요. 되겠죠? 초기에 이러한 암상자 안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미리 정의된 모습을 다시 표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문맥, 빈칸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what is being represent예요. represent는 대표하다, 나타내다, 상징하다, 설명하다. 그러면 be, ing, 진행, 수동태죠. 그래서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은,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자, remain 다음에 형용사, 모인 상태를 유지하다. remain, keep, stay, 모인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 누가 찍었냐,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만 다를 뿐 모든 구도와 배열은 거의 다 비슷한 거죠. 하나의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은 diminish죠. 줄이지 않아요. 카메라의 중요성을 줄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정의하는 데에서요. 자, as with, 무엇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발명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side effect, side effect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수적인 결과. 자, 또한 가지는 부작용. 여기서 요렇게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결과들이 의도치 않은 변화를 만들게 된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이미지를 만드는 애들은 서피스 케이트, 긍정적으로 말하면 정교해지다, 세련되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복잡해지다. 현학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욱더 정교해지고 많은 걸 알게 되면서 요 사람들은 의뢰의 사용하게 되었어요. 특정한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하게 되었죠. 뭐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즉,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고, 카메라와 렌즈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트레이스, 추적하다, 조사해서 알수 있었어요. 연관성을 무엇에 대한 카메라와 렌즈와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진이라는 것은 기계, 즉 사진기에 의해서 본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리고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초기의 사진이라는 것은 소묘와 회화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사진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근법에 따라서 세상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즉, 카메라, 초기의 카메라인 이런 암상자는 예술가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화가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다 규칙대로 그림을 그리고 배열을 하고 원근법의 규칙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실사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암상자가 되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암상자는 자동적으로 그 장면을 고쳐주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 형식을 더 압축시키고요. 그리고 색조의 질량감을 더 부각시키면서 더 화가들한테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무엇에 따라서냐면 서양의 회화 기준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이죠. 그럼 그 카메라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일으키고 야기시킨 급진적인 장치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카메라는 그냥 발전이 된 거죠. 미리 정의된 모습을 만들도록 발전이 된 거예요. 즉, 여러 가지 공식과 여러 가지 과정을 고려해서 가장 우리가 미리 정해진 모습대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도록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즉, 구성, 각도, 원근법, 빛의 질, 그리고 피사체의 선택에 이르기까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고 설명되어 줄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피사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피사체는 그냥 아무런 변형되지 않는 그냥 그대로인 것이라는 거죠. 즉, 이러한 것은 카메라의 중요성, 즉, 어떤 이미지를 정의할 때 카메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 중요성을 결여시키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발명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수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의도치 못한 변화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욱더 정교해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의뢰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카메라와 특정한 렌즈를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사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는 사진 사이의 관계까지도 추적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사진의 발달, 사진술의 발달, 사진술의 발달, 이미지를 잡는 거에서,
이미지를 그냥 고정시켜서 잡는 거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까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지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를 가져 볼게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초기의 사진이라는 것은 요거죠. 이 관점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네는 다 무엇을 따라서 서양의 회화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초기의 사진이라는 것은 보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형식과 과정을 고려해서 미리 정의된 모습을 만들도록 발달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요, 여기 표현, 예상치 못한 부수적인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trace라는 표현 봐주시면 되겠고요. sophisticated, 그 다음에 knowledgeable, resulting, 요 표현은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시면 좋은 것은 여기서 그림의 발전된 버전으로 사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으로의 원근법의 규칙에 따라서 서양의 회화 기준에 따라서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 얘네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 요 표현 봐주시면 돼요. predefined look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 그리고 부수적인 결과. 요 표현은 문법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지금 표시해 드리니까 이건 잘 보시면 돼요. 얘는 그 자체를 형용사로 결과로 나타나는 이라고 쓰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초기 사진에 대한 특징. 다시 한번 말하면 서양 회화 기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의 공식대로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화가들이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리 정의되어진 모습을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발전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친환경적인 건축에 대한 효율성이라는 것은 depend on이죠. 오늘 옛날 말, upon이에요. 무엇에 달려 있냐면, 현장의 에너지, 자원의, 자원, 하고요. 어디 하고요. building, 그 건물의 에너지, 보존과 균형을 맞추는지에, 와 관련이 있어요. 말을 다시 해볼게요.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효율성은 그 현장, 건축물이 있는 곳에 에너지 자원하고요. 건축물의 에너지 보전하고 균형이 맞느냐예요. 즉, 건물하고요. 주변에 있는 에너지원이 잘 어울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건물하고 그 건물 주변에 있는 쓸수 있는 에너지, 쓸수 없는 에너지, 이것들하고 잘 균형이 잡혀져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envelope, 외피, 외면이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잘 보존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비동사 is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insulation, 여기 그럼 조금 더 지워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건물의 외피와 insulation 단열재와 그리고 건축의 마감을 꼼꼼히 한 것이 더욱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여기 R이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주어 1, 주어 2, 주어 3이니까. 그러면 더 플러스 비교급. conservative가 형용사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죠? 비동사 다음이고 비동사는 생략됐어요. 그러면 더 쉬워요. 뭐가 더 쉽냐면
가주어, 진주어죠. 맞추기가 더 쉬워요. 필수적인 에너지 부담. 즉,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에너지를 어디에 맞추는 거죠? 현장의 자원의 이용 가능성. 즉, 그 건물 주변의 에너지, 그 건물 주변의 자원을 쓸수 있는 것과 맞추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죠. 여기서 있는 디자인의 모토는 보수가, 보존. 보존이 뭐라는 거냐면 우선이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연결사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추운 기후에서요. 건축은 무엇에 집중이 되냐면 태양열 에너지를 얻는 것에 집중이 돼요. 그리고요, 열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사용하면서 높은 단열재, 그리고 이중창을 이용하면서요. 그리고 심지어 이동 가능한 단열재를 사용하면서요. 이것에 심지어 이동 가능한 단열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기후에서 관심은 어디로 쏠리게 되냐면 어디에 쏠리게 되냐면 외피의 태양열 통제와 관련이 있어요. 특히 지붕과 서쪽을 향해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외피, 지붕, 즉 태양열을 얼마나 받냐와 관심이 있는 거죠. 무엇뿐만 아니라 as well as니까 b, as, where, as, a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얘가 강조되는 거죠. 자, 1, 2, 2 표시하고요. 즉, 자연적인 통풍, 과 자연창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얼만큼 받아들이냐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존을 의식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in contrast to 무엇과 대조적인? 대조적이에요. 엄청 대조적이죠. 이전에 근대적 경향하고는 아주 반대예요. 어떤 경향이냐면 spatial generosity죠. 공간적으로 아주 큼직큼직해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expansive니까 아주 넓은 창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창이 되게 크면 클수록 겨울에 난방이 힘들대요. 그리고 의존, rely에 대한 명사형이죠. reliance on이니까 풍부한 화석 연료. 아이고, 이런 거는 얘네가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요. 기계적인 시스템이죠. 무엇에 대한? 냉방에 대한 기계적인 시스템. 보존이 주된 건데 이런 걸 쓸까요? 이런 근대적인 것이랑은 반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볼게요.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맞추면 돼요. 그 건축물이 있는 곳에서 에너지 자원하고요. 그 건물의 에너지 보존하는 수준을 맞추면 돼요. 맞추면 돼요. 그래서 건물의 외피와 건물의 단열재, 건물의 건축에 대한 정교함, 타이트함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잘 마감이 잘 되면 잘 되어 있을수록 필수적인 에너지 부담, 즉 건물을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부담은 그 현장에서, 즉 건물이 있는 곳의 자원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과 맞추기는 상당히 쉽게 돼요. 그럼 이때 디자인의 모토는 뭐냐면 우선 보존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추운 곳에서, 추운 기후에서 보존이라는 것은
태양열 에너지를 얻는 것에 집중이 되고요. 그러니까 높은 단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열재와 이중창을 이용하면서 열의 지속성, 유지성을 계속 끌어가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단열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따뜻한 곳에서는 모든 관심을 어디에 쏠리냐면 자연 통풍과 햇빛이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지붕과 서쪽을 바라보는 면처럼 외피에 태양이 얼마큼 들어오고 나가고 빠지고 들어오는지만 통제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보존을 의식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전의 현대적 경향성과는 아주 반대가 돼요. 즉, 큼지막한 장소, 그리고 아주 복잡한 형식, 엄청 큰 창, 다돈 낭비. 그리고 엄청난 화석 연료를 의존하거나 냉난방에 대해서 기계에 의존하는 이딴 것들은 다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하고는요. 됐죠? 그러면 정답은요. 친환경 건축에서는 에너지 보존과 현장의 에너지 활용에 위한 설계가 중시된다.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이 그대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R이 빠져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conservative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요거 봐주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여기보다요. 여기 더 쉽다. 여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하루하루 사용하다가 들어가는 일상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있을 때 현장에 있는 자원을 이용 가능한 것과 맞추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됐죠? 이 부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관심이 어디에 쏠립니다라는 거죠. 여기 투에 대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투가 있다 봐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보존을 의식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전의 근대적 경향과 반대입니다. 엄청나게 반대입니다. 요거까지 봐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R 있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가장 주된 문장이죠? 그죠?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요 표현, 수동태로 이루어진 표현인데, be given to 여기까지 걸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엄청나게 반대됩니다 라고 들어가는 표현으로 요것까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근대적인 경향성과 반대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4번입니다. 음악, 관광, 지역과 관광 명소는요. 일반적으로 끌어들여요. 두 가지 유형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이죠. 이 방문객들을 도우즈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애들은 특히나 끌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끌리게 되죠. 어떤 이유냐면 기억, 특정한 연주가나 작곡가나 장르에 끌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요거에 대한 기억에 끌릴 수 있고요. 그 음악에 끌리는 모든 이유로 끌리게 되는 거죠.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다, 끌다, 비기다. 됐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명한 이유는 축제 때문에 끌리게 되는 거죠. 또, those, 어떤 애들이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 are 들어가죠. 걔네는 거기에 있어요. 왜냐면 그 장소가 맞기 때문이죠. fit into, 맞아요. 여행, 어이구야. 여행 일정과 맞기 때문이에요. devised는 PP 형태로 들어가져 있어요.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만들어진. device는 장치고요. device는 고안하다, 만들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다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여행 일정에 맞기 때문이죠. 자, 또는 이게 1이겠죠? 또는 왜 거기 있냐면요. 그 방문이 be likely to 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즐거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abbey road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어떤 장소냐면요. 장소예요. identified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many가 있으니까 복수명사 많은 일반적인 가이드북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장소인 abbey road는 abbey road에서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면 그 방문객들이 had some 비틀즈 음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있죠. simply 부사죠. 왜 그러냐면 그 거기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거기 있다는 다른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시죠. 그것은 단지 아젠다죠. 아젠다는 안건, 의제라고도 쓰이지만 일정이에요. 앞에 있는 요거랑 같은 말이죠. 여행 일정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죠. 즉, 그 여행 일정이 range of면 range는 범위라고도 쓰이고요. 다양함 이라고도 쓰여요. 그래서 다양한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명한 런던의 랜드마크, 아주 분명한, 누구라도 다알수 있는 apparent, 누구라도 알수 있는 분명한 런던의 랜드마크, 다양한 랜드마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여행 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이시라는 것을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앞에 있는 요것이 하나의 부분이다. 아니면 요게 AB 로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요거를 지우고요. 요거를 지워도 되겠죠. 강조. 그 여행 일정의 일부분이 요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음악적 장소와 특별한 연관성이라는 것은 비교급 강조, 훨씬 더 개인에게 감명 깊거나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됐죠? 비동사에 걸려서 형용사일, 형용사이죠. 여기서는 depend on은 동사고 형용사로 쓰인 거죠. 개인의 음악적인 취향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다 폭넓은 문화적인 관련성이 또한 있을 수 있죠. 요 문장은 지금 문장의 위치로 더 중요하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그 뉴올리언스는 있어요. 뉴올리언스는 뭐냐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했어요. 케이준이라는 곳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지역인데 흑인들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흑인들, 그리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흑인들 사이의 혼혈들이 케이준이래요. 그래서 요 지역은 특히 인기가 있어요. 프랑스 여행객들한테 인기가 있죠. 당연하겠죠? 그 프랑스어 여행객들한테 여행, 뉴올리언스에게, 뉴올리언스로 요 여행은 부분적으로 무엇을 허용하는 거냐면